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는 저번 주에 이어서 대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그책 교재로는 오늘 대리권인데 책 교재로는 페이지 117페이지 대리권부터 시작하는데 자, 근데 그죠? 여러분 그 대리라는 것은 여러분 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부를 그냥 책대로 이렇게 쭉 그냥 하냐 하면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문제 풀때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리라는 것은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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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대리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리를 저번 주에 이야기할 때 그죠?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인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리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 전체적인 거, 대리 총설하고 그럼 요 대리 총설에서는 저번 주에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리라는 것은 항상 삼각형에서 시작하죠. 그죠? 본인과 상대방이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과 그러면 본인 대신에 대리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가장 기본은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죠? 보통 본인이 시키는 대로 대리인이 하지만 우리 법적으로는 본인이 선임은 하지만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리행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과 달리 판단해서 대리행위해도 무조건 본인 책임지게 된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리인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하는 게이 우리 민법의 대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자,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자,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 자, 전부 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두 개가 대리의 돌아가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대리인에는 어떠한 대리인이 있는가? 저번 주에 한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요 대리인에는 어떤 대리가 있냐 하면은 자,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본인이 뭐 바쁘다든가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에서 본인이 직접 할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대리인을 선임한 거를 이미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이미 대리인이다 그러고 자 근데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법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반드시 대리인 누구누구는 대리인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이런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요 대리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대리의 종류에는 이미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죠. 이미 대리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을 이미 대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미 대리인은 어떻게 하면 이미 대리인이 되느냐 하면은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그걸 수권 행위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이미 대리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수권 행위다. 누가 본인이 내 대신 너가 좀 해라 하는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권한을 수여한다. 이건 줄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정해져 있는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또 대리인에는 요 대리인이 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를 능동 대리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능동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가서 할 때,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자, 그러면 여기서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기속하는데, 그럼 본인이 누구라는 게 표시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번 주에 현명주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무슨 주의다?
현명주의다.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가서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다. 자, 누가 본인을 표시하겠습니까? 요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본인을 현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동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동대리는 본인한테 뭘 줘야 되고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어디 가고 없다. 그래서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놓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주면서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라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는 거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죠? 대리 총설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미 대리 하면 수권 행위 요 단어 기억해야 되고 법정 단어 나오면 무조건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대리인 된 사람을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능동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하는 거하고 수동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을 표시한다 하는 거 그래서 대리에서는 항상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왜? 수동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저번 주에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번 주에 한 걸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거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한다. 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하는 게 대리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인데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죠. 의사 능력은 사람의 의사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의사 능력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 하는 게 우리 민법 규정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민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는 어떻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즉 만 7세 이상 되면은 의사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19세 미만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죠. 그럼 19세 미만자 제한 능력자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저번 주에 설명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일반적으로 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했을 때는 제한 능력을 가지고 취소할 수 없고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저번 주에 강조했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만약에 이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죠? 자,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했단 말이죠. 했을 때는 이런 제한 능력을 가지고 취소할 수 없고 행위한 거는 전부 다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고 그대로 본인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하는 거 저번 주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리 전체적인 총설이고 그 다음에 대리 전체적인 거는 이거 외에 내용 많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점점점 단계가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터득하게 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리 총설이고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고 그죠? 자, 오늘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117페이지에서 나오는 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요런 대리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 대리권 설명하고 대리권 끝나고 나면은 요 대리행위 그 다음에 요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효과라고 하는데 대리효과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하는 이런 묵건대리 이렇게 해서 대리는 총 크게 네 파트로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리는 크게 네 파트로 여러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여러 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만은
뭐 선생님마다 저자마다 이렇게 막 분류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배울 때는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식으로 하는 게 최고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대리는 대리 총설 설명하고 그다음 대리권 설명하고 대리행위 하면 몇 파트입니까?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대리효과는 별 볼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묶은대리 이렇게 해서 대리를 네 파트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아 이게 어떠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그 강의를 해보면 그죠? 대부분 수험생들이 선생님 대리가 어려워요? 대리가 헷갈려요? 이렇게 합니다. 왜 어렵고 헷갈리냐 하면은 체계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헷갈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드립니다. 대리는 자, 몇 파트로 나눈다? 네 파트로. 자, 그럼 대리 총설,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인데 대리효과는 별 문제 없고 묶은대리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하는 거. 자, 오늘 그러면 책 117페이지에 있는 대리권부터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이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시험에서 가장 잘 출제되는 부분은 이런 묶은대리다 하는 거 그런 게 생각하고 요 묶은대리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요 세 파트는 실질적으로 묶은대리에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부터 가는데 그럼 대리권은 어떤 걸 대리권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대리는 항상 삼각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자, 원래는 본인과 누가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까? 상대방, 그죠? 항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행위의 기본을 다룰 때는 항상 두 당사자를 기본적인 당사자로 당사자다 이러죠. 자, 본인과 상대방인데 본인과 상대방은 항상 대등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을 본인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요 갑이라 그러고 요걸 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자, 근데 요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은 누구를 선임합니까? 자, 대리인을 선임해서 본인 대신에 대리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대리행위를, 법률행위를 하게끔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판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리고 또 이 대리인이 본인의 생각과 달리 결정하더라도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이런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이런 대리인의 관계, 이런 대리권부터 먼저 발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대리권 들어갑니다. 자, 대리권은 이렇게 PPT를 가지고 하는데 자, 요 대리권에서는 대리권의 발생인데 그죠? 발생인데 자, 발생은 자, 여러분 아까 했죠. 대리에서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대리를 임의 대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임의 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자, 내 대신 좀 해라라고 권한을 수여하는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 그죠? 아까 설명했죠. 설명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임의 대리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수권 행위 요거 기억돼야 되고 법정 대리는 자, 법정 대리는 주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에서 대리인을 정하고 있는 것 대리를 법정 대리랍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넉자로 바꾸면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리인된 사람을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9세 미만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국가가 이런 제한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법률 규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다. 그래서 부모가 당연히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법정 대리인 넘어는 뭐 법률 규정 하는 거 꼭 기억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하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여러분 보죠. 대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하는 거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서 조직적이고. 자,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공부는 책에 있는 대로 막 책 내용, 책을 많이 봤다 해서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책 내용 달달달달 외워도 책 문제 못 맞춥니다. 머릿속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그 시스템이 돼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임의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팔이 있는데 팔이 하나 더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의 확장이다, 이렇게 확장적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대리인 되는데 주로 이런 법정 대리는 왜 법정 대리를 법률 규정에서 규정해 놓습니까? 본인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법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주로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보충하는 제도다. 그래서 사적 자치의 보충 제도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은 알았습니다.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인데, 자, 발생도 알았으면 머릿속에 당연히 뭐 항상 발생 나오면 꼭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을 알았으면 당연히 소멸입니다. 자, 특유한 소멸 사유인데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의 대리는 누가 선임했습니까? 본인이 선임했으니까 본인이 그만해 하면 되죠. 수권행위의 철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수권행위 나오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대리?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단어고 법정 대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수권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 특유한 소멸 사유는 수권행위의 철회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때렸으니까 법률 규정 근거를 없애면 되죠. 삭제, 폐지, 박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삭제, 뭐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박탈 이런 거 있죠. 그럼 요즘 있잖아요. 부모 중에서 부모가, 부모는 옛날에 우리는 그죠? 부모가 낳기만 하면 이게 부모였는데 요즘은 조금 그죠? 부모 되는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사이코 되는 부모도 많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을 축사발내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적시가 되면은 친권을 어떻게, 박탈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의 근거를 없애는 건데 삭제, 폐지, 박탈이다 하는 거. 자,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것은 임의 대리의 수권행위 철회,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공통 소멸 사유입니다. 공통 소멸 사유는 요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의든 법정이든 무조건 소멸합니다. 근데 요 본인하고 관계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망. 그래서 대리인하고 관계되는 건 세 개입니다.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 소멸 사유는 여러분 나중에 10월 달에 문제풀이에 최종 문제풀이 할 때 항상 제가 공통 소멸 사유 하면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처음부터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한 그 10월 달에 9월 달에 온 사람은 아니 공통 소멸 사유인데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무슨 말이야? 선생님 못 알아듣겠어요? 항의하면은 저같이 다혈질적인 사람은 굉장히 열받아 합니다. 왜? 처음부터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공통 소멸 사유는 본인은 사망 한 개밖에 없다. 그럼 본인은 사망 외에 뭐 피한정, 후견 선고, 뭐 파산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공통 소멸 사유가 아니다. 본인하고 관계 있는 거는 사망 한 개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리인하고 관계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사망, 그다음에 파산, 성년 후견 개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되는 게 한정 후견 개시는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잘 나옵니다. 한정 후견 개시, 피한정 후견 개시. 그죠?
피한정 후견의 개시는 이런 소멸사유하고 아무 관계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통소멸사유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발생도 알았고 소멸도 알았습니다. 소멸은 두 개, 특유와 공통인데 특유에서 임의는 숙근행위 철회, 그 다음에 공통은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본인이든 뭐 대리인이든 아무 관계없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대리권의 범위인데, 자, 대리인이 그럼 정해졌으면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정해진 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여러분 공부할 때 무조건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법과목은. 자, 그러면 임의 대리인 경우는 누가 정해준 대로 하면 됩니까? 본인이 정해준 대로, 그죠? 이런 숙권행위에서 무한대로 정해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법정 대리는 어떻습니까? 법정 대리 안 어렵습니다.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됐습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되니까 법률 규정에서 정해놨겠죠. 법률 규정에서 뭐 정해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숙권행위에서 특히 임의 대리를 가지고 내는데, 숙권행위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이걸 본인과의 또 위임 계약 이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본인과의 무슨 계약? 위임 계약. 그죠? 뭐 안 가면 숙권행위의 뭐 해석에 의해서 정해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자, 근데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냥 대리인만 선임하고, 야, 내 대신 대리인 좀 해라 라고 선임하고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 기본적인 것. 무슨적인 것? 기본적인 것. 그죠? 자,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것 할 수 있다 하는 거. 성질이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것. 보존, 이용, 계량. 우리 보통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 행위를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고, 요 처분 행위라든가, 자, 그러면 요 처분 행위라든가 성질이 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현금을 맡겨놨는데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현금을 맡겨놨는데 요즘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밭을 관리해라고 맡겨놨는데 논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하는 거고, 그죠? 막 근데 현금을 맡겨놨는데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자, 만약에 이런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행위를 하려면은 본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 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는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임의 대리는 숙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아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요. 성질이 변하는 행위와 처분행위. 됐습니까? 성질이 변하는 행위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하려면은 본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대리권 범위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대리권 제한인데.
자,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출제되는데, 자, 대리권 제한인데, 그죠? 자, 대리권 제한은, 그죠? 대리권 제한은 우리 책 122페이지인데, 책 122페이지 대리권 제한.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요, 자, 대리권 제한 요 5번, 6번, 뭐 7번 여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기서부터 아까 그 발생, 소멸, 범위 그 세 개는 기본이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을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되죠. 그죠? 발생, 범위, 발생, 소멸, 범위 세 개 그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대리권 제한인데 대리권 제한은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려면 구분하는 암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법과목도 일단 강의를 듣는데 기본적인 대리는 삼각형이다 하는 거 하고 기본적인 중요 내용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수권행위 나오면 임의 대리에만 쓰는 단어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죠? 자, 그다음에 요런 거 대리권 제한하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또 처음 듣는 단어잖아요. 자기 계약이라는 과 쌍방 대리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그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합니다. 자, 아니요. 갑이 을에게 자, 갑이 을에게 자, 우리 집 좀 팔아라 하고 대리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매도에 대한 대리인. 자,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팔아라? 을에게 팔아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더니 을이 을은 자기가 갑의 대리인이면서 자, 을은 갑의 대리인이면서 자, 또 자기 자신이 됐습니까?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즉 자기가 그럼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자신이 그 집을 사버리는 거죠. 자신이 자, 자기가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또 뭐 자기가 그 집을 사버린다. 이걸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야, 우리 집 팔아라 라고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럼 매도인의 대리인이고 지금 그러면 자기가 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 가격을 높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죠. 왜? 자기가 싸게 살려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하겠습니까? 갑에게,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 매도인은 다시 합니다. 을에게 팔아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럼 팔아라고 할 때 조금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또 사버리면, 자기가 매수인으로 사버리면 가격을 높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죠. 낮게 정하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합니까? 갑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자기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서는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집을 팝니다. 자, 근데 요 뭐 병이라고 합시다. 병이라는 사람이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합니다. 그럼 양쪽 다 대리하면 어느 한쪽에는 분명히 뭐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무슨 대리라고 하냐면 쌍방 대리다. 양쪽 다 대리한다. 그럼 분명히 어느 한쪽에는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저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 계약, 자, 그럼 항상 법에는 원칙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허용하는데, 자, 여러분 그죠? 아까 그 자기 계약도 요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거 하고 쌍방 대리도 어느 한쪽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법에서 그죠? 근데 만약에 손해가 발생해도 굳이 내가 하겠다 하는 경우는 이 대리에서는 그 법이 막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리라는 것은 사람이 팔이 두 개 있는데 팔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법률행위를 확장시켜주는 제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 대리는 참고적으로 전부 다 100%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죠.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기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다른 합의가 우선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어느 한쪽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법률용어로 구성할 때는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거나, 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요거 가끔씩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죠? 자, 이해관계가 뭐 사법시험이나 이런 법과대학에서는 가끔씩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자, 여러분, 갓 태어난 3개월 되는 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리 있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3개월 되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 재산을 정여합니다. 정여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를 정여자라 그러고 아들을 받는 사람을 수정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여자면서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수정도 한단 말이죠. 정여받는 거 수정자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기가 정여자면서 아버지의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수정하니까 이거는 일종의 무슨 계약입니까? 자기 계약인데, 이럴 때 아들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이럴 때는 이해관계가 뭐 되지 않는다? 상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상반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해도 관계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본인이 동의 승낙한 경우와, 자, 등기 행위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허용합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을에게 팝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자,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는 공동신청주입니다. 자, 함께 이론상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 손잡고 등기하러 갑시다. 원래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주인데 공동 함께 가서 하는 건데, 자, 손잡고 갑시다 하니까 매도인이 나 챙길 것 다 챙겨가지고 내 가기 싫으니까 내가 서류 주고 위임장 주고 인감증명 떼주고 모든 서류 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너 이름으로 등기해. 그래서 요 매수인은 자기가 매수인 당사자면서 또 매도인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이렇게 매수인이 자기 혼자 가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로 우리 누구한테 맡깁니까? 법무사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따로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깁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걸 이건 쌍방대리다 합니다. 그래서 허용합니다. 자, 요거 기본이고. 자, 네 번째, 채무이행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법에서는 돈은 100% 갚아야 된다. 자, 돈 빌렸다 무조건 100%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하는 거죠. 100% 갚아야 되는데, 자, 근데 100% 갚아야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그죠? 본인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대리인이 요 갑과 예를 들면 뭐 병이 있다 합시다. 자, 병이 있는데, 자, 요 병이 또 본인에게 돈 빌려준 채권이 있습니다. 자,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채무자고 요건 채권자입니다. 자, 근데 요 대리인이 본인한테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럼 요 대리인이 또 본인의 돈을 1억을 지금 자기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돈을 얼마? 1억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요게 이제 변제기가 되었습니다. 돈 받을 날짜, 뭐 채권자라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는데, 자,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가 되었을 때는 요 1억에서 자기가 받을 돈 채권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대리인으로서 본인은 돈 가지고 있는데 또 본인에 대한 채권도 있잖아요. 그
1,000만 원 거기서 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무슨 계약이랍니까? 자기계약. 그래서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을 허용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채무이행은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 대리인 본인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리인이 본인에게 돈 받을 채권이 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 변제기가 반드시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자기 계약 쌍방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채무이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자,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요것도 채무이행도 어떤 채무이행이냐면은 요거 무슨 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입니다. 도래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자, 근데 요 채무이행 중에서 금지하는 거. 그럼 즉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 여섯 개 있었는데 그걸 금지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책 123페이지에 위에서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넷째 줄부터 그죠? 넷째 줄 금지합니다. 우리 책 123페이지 넷째 줄. 넷째 줄부터 있는데 자, 여섯 개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함 적어 보면 첫 번째 기한미도래. 기한미도래 채무 이행. 그다음에 다툼이 있는 채무. 채무 이행. 그다음에 세 번째 항변권이 붙은 채무 이행. 네 번째 뭐 선택 채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돼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대물 변제. 여섯 번째 경계. 요 여섯 개는 금지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합니다. 대리권 제한하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인데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원칙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 요렇게 상반되지 않거나 동의가 있거나 등기행위 채무이행 허용하는데 채무이행 중에서는 그죠? 채무는 100% 갚아야 된다. 그러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자기계약과 쌍방들이 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은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여러 명이 꼭 대리인은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는 을 공동대리라는데 공동대리는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대리 나오면은 무슨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 나중에 시험 문제 풀이 할 텐데 공동대리 나오면 무조건 각자 대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에 대한 책임진다 하는 거죠. 여러 명이 있을 때. 단, 친권은 함께 책임집니다. 공동대리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대리 나오면 무조건 각자 넣으시면 되고 친권은 각자가 아니고 함께 책임진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 대리권 제한을 하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인데 자기계약과 이런 쌍방대리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럼 무권대리 무효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 정리하는데 무권대리 무효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무권대리 무효하고 일반 무효하고 다릅니다. 일반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끝까지 무효다. 이거는 언제까지 무효다? 끝까지 무효고 유효로 될 수 없다.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무권대리 무효는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본인이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법정행위는 법률 규정인데 그런 그 대리권도 없이 상대방한테 자기가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원칙 본인 책임 안 지겠죠. 그죠? 그럼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본인이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원칙은 무효지만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은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권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권대리 하면 무효인데 무효 이거 오리지널 무효하고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대리권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했다 했을 때는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뭐 하면은 취라면은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즉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 무효는 무효지만 본인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요 무권대리 무효는 원칙은 무효지만 본인이 취라면은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면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표시하면은 유효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잠깐 쉬었다가 5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